오늘은 그 위기 대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위기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한 것은 피하고 기회는 붙잡는다 그런 뜻인데 긍정적 가지를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위기 대응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과제를 작성하는 것은 이세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고 중간 단계까지 삽입했는데 이 시작점, 중간 단계, 끝점을 이제 인과관계를 확인해 가면서 서로 연결을 하는 것이 이 긍정적 가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지의 기본 구조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랫부분이 원인에 해당되는 세 가지 상자가 있고 그 위쪽에 이 결과를 나타내는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줄이 가지의 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줄기가 시작점, 중간 단계, 끝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줄기에 있는 상자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태라는 것은 영어로 해서 이제 컨디션에 해당이 되는데 액션, 행동이 아니라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어떤 모습이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는 행동하고 다른데 행동은 의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실려 있는 것이 행동입니다. 상태는 어떤 수동적으로 그런 것으로 변해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정은 하나의 그 보충 설명 또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여기 나타내는데. 이런 보충 설명이나 생각이 이런 원인 행위가 이런 결과를 야기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because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행동, 상태, 가정, 그리고 결과. 결과는 물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제 기본 구조로 하에 놓고 쭉 인과관계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연결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긍정적 가지입니다. 줄여서 긍정가지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지를 표기할 때에 원인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이제 결과를 표시하는데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행동, 상태, 뭐 가정 그러듯이.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런 결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설명했던 그 충분 조건 사고가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세 가지가 있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느냐? 도미노 골패처럼 이 골패가 이 원인이라는 골패가 이 결과라는 골패를 넘어뜨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게 이제 인과관계인데,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가지를 배우지 않으면은 인과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신다는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놓고 결과를 이쪽에 했는데 여기서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인과관계를 연결하지 않고 이두 개를 그저 원인 행위로 보고 원인으로 보고 여기다 이렇게 나란히 적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으냐?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이유를 내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결과라든가 또는 목표가 달성된 어떤 결과, 기대하는 결과 또는 목표가 달성된 결과, 이제 그런 것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처음 상태는 이런 거 있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로 변해가는가, 그 단계 단계를 파악했을 때에 우리는 그 미래를 더 현명하게 대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에다가 상태를 적어가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액션, 행동은 다음 관심 있는 상태를 야기하는 하나의 과정이나 도구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거의 같은 레벨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 다음 관심 있는 상태는 갈증이 해소되느냐 하는 그런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뭔가 이 상황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를 하나의 원인으로, 한 그러니까 비슷한 원인의 행위로 보고 이제 나란히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지는 이 상태가 변화해가는 단계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논리가 간단해지고, 그래서 또 파악하기도 쉬워져요. 여기는 지금 세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로 보면은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말랐을 때 갈증이 해소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이런 형식으로 표기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논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 가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어떤 시작점, 어떤 판단이나 행동이 있을 때 좋은 끝점을 기대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준비, 거기에 이 논리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 가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켜가는 행동을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홍보 안내장을 설계하는 거는 내가 직접 했던 일입니다. 이제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그 교육기관에서 수강생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안내장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홍보용 안내장.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가, 안내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를 써서 사실 이 안내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가지인데, 이게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안내장을 이제 작성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시작점과 끝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시작점을 정할 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홍보 대상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이제 이 홍보 안내장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끝점을 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업무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자. 그래서 시작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독자가 업무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독자예요. 그래서 주어는 전부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가 이 안내장을 읽은 후에는 이 전문가 양성 과정의 수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할수 있도록 안내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강을 신청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최종 끝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안내장을 작성해야 되겠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안내장을 만들어야 이렇게 되겠는가 했을 때 이제 중간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당히 단계가 많은데 자, 독자가 이 업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에 내가 홍보장을 그 독자한테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수강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간 단계고, 관심을 갖고 이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고,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궁금한 점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그이 과정을 개설한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관심을 갖게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신뢰감을 심어주면은 이 독자가 수강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수강 신청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이제 다른 어떤 조건들이 있고 이슈가 있을 텐데 안내장을 가지고 홍보용 안내장을 가지고 거기까지 설득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를 이렇게 적고 그러면은 이 중간 단계에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또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에 액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설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상 문제들을 모두 열 거를. 그러면 그 문제 중에 자기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그때 이 사람이 이해를 하게 하려면은 TOC의 개념을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의 내용입니다. 짧고 쉬운 문장으로 소개를 해서 짧은 시간에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신뢰감을 심어주는데 어떻게 하면 신뢰감을 심어주느냐? 이 기관의 교육 경력을 소개하고 또이 어젠다를 더 상세히 밝혀주면은 신뢰감을 더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액션이 왜 이런 결과를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다가 좀 보충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가정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업무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문제들을 모두 열거해 주면은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돼요. 이 개설 교육 과정에서.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 이러한 액션,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가지의 기본 구조가 그대로 활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 가지가 작성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액션들, 이 액션들이 이제 하나의 그 안내장의 원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열거하고 소개하고 소개하고 또 어젠다를 밝혀주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페이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한 8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더 세분돼서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별로 실제 이렇게 디자인 내용을 적고 약간의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안내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가지를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러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우리는 더 효과적인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냥 해야 될 행동들을 나열하고 실행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열해 놓고 직관적으로 뭐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깊이 좀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긍정적 가지를 이렇게 그 기본 구조에 맞춰서 행동, 상태, 과정, 결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각 단계별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 결과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가지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고 달성 가능성도 큰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나무도 사실은 그 목표를 달성할 때에 쓰는 다이어그램이었는데 사실 목표나무는 야심찬 목표죠. 야심찬다는 이야기는 달성 가능성이 한50%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목표를 추구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식으로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거는 장애물보다는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 적합하고 이 달성 가능성이 50%보다 훨씬 큰 겁니다. 계획만 잘 세우면은 또 액션을 실행만 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 문제들에게 그런 문제들의 이 긍정적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목표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지 않게 해주고, 특히 어떤 그 시작점을 중시하는 그런 데에 이 긍정적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나무는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지는 이 시작점과 끝점, 다시 말해서 시작할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얻고 싶은 목표,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그리는 다이어그램이고 또 그런 상황에 적합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사용하면 우리가 제안하는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수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는, 긍정적 가지는 이런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설, 세미나, 워크숍의 발표 내용을 구상하는 것, 또 부하 상사에게 업무 지시 또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설명할 때, 또 고객과 상담할 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된 사안에 대해 미팅 대화를 대비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상세 실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활동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이 긍정적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나무의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쓸수 있다. 그래서 그 목표나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작성하는 거 이렇게 줄기를 작성해 놓고 이렇게 충분 조건 사고로 검토를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행동, 오른쪽에 가정을 놓고 이렇게 읽어 가면서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또 보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동과 가정을 어떻게 삽입해서 인과관계가 탄탄해지도록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이 긍정적 가지를 작성하는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긍정적 가지를 사용하는 그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는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때이 긍정적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뭐 조사해 놓은 어떤 자료인데, 상사에게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상사가 돼서 어떤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을 때 이런 업무 지시를 잘 해야 서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강압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은 업무 지시를 할 것인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명령식 업무 지시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많지 않죠. 뭐 이런 게 이제 명령식 업무 지시겠죠. 아무개씨 이 자료를 좀 정리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서둘러 주세요. 이게 이제 명령식 업무 지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업무 지시를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기대 결과의 범위를 미리 지정해 주고, 해당 업무의 범위 내에서 담당자의 업무권을 인정해 주라. 그러면은 이런 명령식 지시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잊어먹지 않고 자기가 상사가 되어서 업무 지시를 할 때에 이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 사실 그게 어지간히 훈련되지 않고 또 어지간히 경험이 쌓이지 않고는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이 가이드를 암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명령식 업무 지시가 아니고 보다 더 부하 직원에게 친절하게 또는 일이 잘 되도록 업무 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가야 되는데, 이 가지가 그러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잘 익혀 놓으면은 이런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를 내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용이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고, 거기가 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 액션을 여기다가 이제 찾아 적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부하 직원에게 이제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업무 지시. 아무개씨, 이 자료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휴업체 선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시장조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 자료가 정리되면 각 업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제휴업체 선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은 후배 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답이 될수 있는데, 이 답을 이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배워야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을 배움으로써 이거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을 배우면은 이 업무 지시, 이걸 가이드를 내가 만들어 가는 데만 그치지 않고, 어떤 일, 이러한 여러 가지 일에 공통으로 사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워가지고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뭐 워크샵 발표 구상, 시나리오 작성, 뭐 고객하고 상담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보고, 미팅을 미리 준비해보고, 실행계획 활동기록을 수립하고, 이러한 일들까지 내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서 스스로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그 범용적인 도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가지, 긍정적 가지를 소개하고 또 이제 실습을 시키고 있는데.